이번 달 항설의 서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전략기획실의 부실장님이신 유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저희가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원승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다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같이 발표를 듣고 같이 토론해 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책이 10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전에부터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집중을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설의 서재를 해서 제가 벌써 18번째더라고요. 제 18번째 주자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번 우리 서재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나 지금까지 쭉 봤는데요. 이제 원장님이 좋아하셨던 홍창통을 시작으로 이제 뭐 사람을 남겨라 뭐 해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 갔을까까지 했고 이제 제가 18번째 서재에 책을 꼽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좀 저도 이 제목을 쭉 보니까 되게 좋았던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 책들을 제가 한번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책은 친구들 저 모이는 그 신장내과 친구들한테 책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더 원띵도 좋아서 얘기를 했더니 아 자기가 벌써 읽었다고 그래서 다시 읽으라고 주기로 했습니다. 발표 후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책은 더 원띵인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교보문고 스테디셀러가 뭐가 있나 그거를 뒤져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었습니다. 뭐 주식책 이런 게더 많고 그런데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못 읽어봐서 했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으니까 하나에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까? 이런 진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대한 결과를 낼수 있을까가 이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알려져 있던 그런 이야기 중에 우리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믿음들이 6가지가 있다. 그거에 대한 예언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나씩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거짓말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라는데 저도 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할 일을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줄긋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공을 하려면 내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해야 하는 것들의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뭔지 하나에 내에 있는 하나의 것을 봐서 극단으로 가고 나머지들은 다 노라고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목록에 줄긋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걸잘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는 그 본래 업무 이외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집중력을 방해하는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때 전환하면서 일에 많은 로스들이 있다. 그래서 집중된 업무 흐름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더 좋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꼭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능률이 더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흐트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본능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다른 쪽에 계속 신경을 많이 쓰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집중력 흐트러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과 면에서는 훨씬 더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운전하면서 핸드폰 쓰지 말라고 하면서 일할 때는 체력이 안 되는지 계속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세 번째는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온다. 저자는 이렇게 자기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행동이 습관해야 되고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 하면은 그게 자기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펠프스가 가장 많은 23개의 메달을 땄는데 이 친구는 ADHD가 있어서 집중을 할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왜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딸수 있었나? 그거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수용을
원띵으로 삼고 거기에 관해서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됐고, 그거를 매일 훈련을 하는 게이 일주일에 7회씩 훈련을 했다는데, 이 그것이 이 사람의 습관이지 자기 관리를 잘해서 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의 습관이 몸에 배이려면 이 저절로 한 6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좋은 자기 관리를 집착하지 말고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해서 습관화되면, 습관만 지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이 습관을 그리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지만 있다면 못하는 일이 없다. 사실 의지는 이 가장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가석방률, 범죄자를 중간에 석방을 시킬지 안 시킬지를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와서 처음에 할 때는 가석방 승인률이 올라가지만, 이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떨어지고, 좀 쉬고 나면은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이것이 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을 이렇게 넓게 퍼뜨리지 말고 내가 꼭 중요한 일을 선정한 이후에 그거를 하는 것을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해라. 또 실제로 우리 그 회의를 할때 맛있는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먹게 하잖아요. 당분이 떨어지면 의지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연료계를 늘 확인하고 내가 그 연료계가 높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저는 이제 우리 선배님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이 느꼈고 이건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균형을 맞춘 삶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워너벨 해가지고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춰라. 근데 이분은 이렇게 균형된 삶은 없다. 한쪽으로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은 가기 마련인데, 이 일과 삶의 양둥이를 두 개를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직업적인 일은 극단적으로 가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왔다 갔다를 할때 중요한 일을 무조건 하고 나머지 일들이 조금 흐트러져도 낫더라. 그거는 금방 다시 정리를 할수 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삶은 짧게 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이 양동이에서 극단으로 가지 말고 이 중심에서 있어라. 그러려면 버리고 선택하고 원띵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서 다른 더 다이어리라는 책을 예시를 드는데, 이제 일은 고무공과 같아서 해서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도 다시 떨어뜨리면 다시 튕겨온다. 그러니까 일은 극단적으로 해도 되지만 가족, 건강, 친구, 정직은 유리공과 같아서 한번 떨어지면 깨지는 것 같다.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지키라는 얘기를 해서 이거는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해 주셨던 얘기들이긴 한데, 저도 크게 벌리는 일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일을 할 때, 아, 이게 잘못되면 어떠나,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좀 작은 성과를 낸게 이제 내가 할수 있는 일만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자는 절대 크게 생각하고 다음번에 무엇을 할까 같은 점진적 사고를 하지 말고 너의 원띵을 생각한 다음에 큰 성과를 생각해라. 그래서 메뉴판에 있는 거 원래 알려진 것만 하지 말고 대담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이 그릇이 커지면서 큰 성과를 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면 그럼 진실은 뭐냐? 결국은 이 진실은 내가 원띵을 정한 이후에 그런 초점 질문을 해서 도미노를 세워서 가장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그 해답으로 가는, 삶의 해답으로 가는 그런 원리이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도미노 이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작은 도미노도 25%씩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더큰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에 이 진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 탄색 질문, 즉 우리가 그러니까 답을 얻는 것보다
훌륭한 질문이 더 중요하다. 질문을 많이 했을 때곧 답이 나온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초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초점 질문은 이렇게 큰 그림, 나의 단 하나나, 내가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작은 초점,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나머지들을 버리고 내가 해야 될수 있는 일에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근데 사실 작은 초점 먼저 저는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큰 그림을 잘못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의 단 하나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초점 질문을 계속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 초점 질문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이 개념을 이용해서 습관을 만들면 이런 도미노 이펙트에서 나중에 더큰 위대한 결과를 알 수가 있고, 항상 이런 내 초점 질문을 메모하고, 또이 저자들이 뒤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 얘기만 자기가 생각만 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로서 이런 초점 질문의 예로서 이게 여기 다 예시가 책에는 나와 있는데, 개인적 삶을 위하여 어떤 내가 질문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뒤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점 질문을 하고 도미노를 세우고 거기에 갈때 삶의 해답으로 가는 길은 큰 질문을 던지고 큰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질문과 해답이 크고 구체적이어야지, 크기만 하고 작거나 광범위하고 작거나 구체적이면 큰 성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매출을 5%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작지만 구체적인 질문이고, 이런 거는 작은 성과밖에 못 이루고, 또 작지만 광범위한 매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이지 않고 작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답을 얻을지 모르고, 매출을 두 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질문이지만 기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답을 찾기가 없다라고 해서, 향후 6개월간 매출을 두 배로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고, 또 이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반드시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의 연구와 경험을 공부해라. 그것이 최고의 탐색 장소다. 즉, 벤치마킹과 트렌드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벌써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절약하고, 또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하라는 게아좀 저는 잘 와닿습니다. 이렇게 거짓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단순화하고 원싱에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은 결과적으로 위대한 결과를 온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목적의식을 갖고 있고, 그 목적의식에 따라서 우리가 도미노를 세우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우선순위를 위한 일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산성으로 가져오게 되고, 뭐요 다음 그림은 제가 뺐지만 기업이라면 요 위에 수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의식과 우리 기업이라면 개인의 삶이 아니고 기업이라면 우리 기업의 목적의식이 뭐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그 우선순위가 해결됐을 때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되고, 생산성은 꼭 수익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인생에 있어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목적의식은 제가 봤을 때다 우리 병원 분들이나 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고, 요네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제가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의 목표를 세우고 그게 어떻게 갈까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최종 목표를 먼저 생겨라. 이게 프라이어티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너의 단수, 너의 단 하나가 있을 그 최종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5년, 1년, 한 주, 하루, 오늘의 지금의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라는 얘기가 여기를 세워서 가라는 게 아니고 단 하나 최종 목표를 생각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지, 그러려면 그걸 잊지 말아야 되니까 펜을 들어서 적어 놓으라고 합니다. 생산성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는 시간학, 우리가 보통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원띵이 이렇게 차지하지만,
여기서는 4시간 이상 일하라, 그 원팅 하라고 하는데, 이 원팅이 더 많을 때더 프로덕티브한 데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시간, 4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을 확보해라. 이게 100만 시간을 이렇게 계산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확보할 때는 단 하나의 일을 해야 되고, 반드시 휴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것들을 점검해서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이 분이 시간 확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이런 원팅에 연관이 있어야 되고, 단 하나를 시간을 블록킹, 타임 블록킹. 그러니까 이 시간을 우리는 시간 확보라고 했지만 영어는 블록킹. 이 시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블록킹 해야 되고, 그 정해둔 시간에는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제 그 제가 봤던 일 중독자인 분들이 단 하나의 일을 시간을 확보를 하고 목적의식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더 많은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잘하는데 휴식 시간을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얘기 중에 좀 감명 깊었던 얘기가 미국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데 내 주변에 뭐 성공했던 사람들이 휴가 얘기를 나오면 예전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휴가 가냐 일을 하라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저도 좀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이 휴가 시간을 확보해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서도 마치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원 프로덕티브 원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더 놀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주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뭐 분들이야 다 이런 전문가 길을 걷고 계셨고 이런 전문가 길은 당연히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목적의식으로 해라. 그냥 단순히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못 넘는데 내가 목적의식을 갖고 집중하고 모델링하고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런 돌파구를 찾으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다. 더 프로덕티브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현실에서 생기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라. 다들 이런 책임감을 갖고 계셔서 지금 교수님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 보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해봅시다라는 이런 걸 헤쳐나갈 수 있는 행동이 책임감 있는 태도고 아닌 거는 뭐아다잘될 거야 뭐 이건 내가 내 일이 아니야 어차피 그렇게 돼 있잖아 이런 거는 피해자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보직을 뭐 작은 보직이든 과를 이끄든 그런 분들은 이런 책임감 있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좀더 프로덕티브한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고 여기서는 벤치마킹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코치를 찾아라. 너보다 앞서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고 있고 책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결과에 책임을 질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훔치는 네 가지 도둑질이라고 이게 도둑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니오라고 말 못하는 거. 즉 내가 원띵을 할때 나머지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그 일에 추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저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혼란이 온다.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란은 오게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중요한 일을 더 하고 또 건강에 나쁜 습관들을 하지 말아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일들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습관화되지 못하고 저 프로덕티브하지 못하고 또 이제 주변 환경을 그냥 얘기를 하라고 여기서는 되어 있는데 목표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들이 있으니까 뭐 심지어는 뭐 방문에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 시간은 지키고 또 커피도 먹으러 가지 말고 자기 책상에 커피도 놔두고 지나가다 누구 만나면 목표 달성을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혼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정신적, 유체적 에너지 관리를 잘하면서 주변 환경을 스스로 관리해야지 이런 생산성이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아니오라고 제일 많이 말한 CEO가 여기서 이제 그 스티븐 잡스인데 스티븐 잡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애플에서 생산하던 제품 350가지가 있었답니다.
그 중에 340가지를 다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그 10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위대한 생산성이 높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여러 가지 감정 뭐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선배님들이 아,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원띵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요. 그럼 나는 나의 원띵은 뭐였을까? 물론 이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과거는 내가 좋아했던 일이 무언가는 잘 알겠더라고요. 근데 미래의 나의 원띵은 무엇인가라는 그걸 질문을 스스로 이제 집에서 던져봤는데 아, 잘 몰라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구나, 코치를 찾아서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비록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요약을 참 알아듣기 쉽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기는 다 읽었는데 요약이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기가 처음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원띵,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해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쭉 읽다 보니까는 이제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그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좋은 내용으로 잘 읽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들어와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 중에서 이 책의 내용에 관해서 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단골 손님이신 김윤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윤숙입니다. 책 엄청 재밌게 읽었고요. 저는 이 책이 좀 되게 좋았던 것은 되게 솔직해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다 잘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잘하려고 하면 다른 거를 못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일도 잘하고 집에도 잘하고 뭐 건강도 잘 지키고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이럴 수는 사실 없는 건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은 계속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은 공이라 튀어오르고 깨지지 않지만 가족, 건강, 친구, 정직 이네 가지는 놓치면 깨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쨌든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잘 지켜야 되고 저도 이제 며느리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엄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안 주부이기도 한데 어쨌든 일에 되게 집중을 하는 편이라 그런 걸잘 못해서 유리처럼 깨질까 아슬아슬한 상태인데 어쨌든 조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지력이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도 아까 기교육쌤 얘기하셨듯이 나한테 더 원숭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는 뭐 논문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환자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볼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환자분이 기뻐하는 걸 보면 되게 기쁜데 그래서 저는 제 의지력이 가장 충만할 때 환자 진료를 해서 그다음 남은 시간에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의지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엄청 솔직한 책이라 잘 읽었고 네. 건강에 좀더 충실해서 하루에 운동을 2시간씩 꼭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들어와 계신 교수님 중에 혹시 김소영 교수님 들어와 계시나요? 예, 김소영입니다. 제가 읽은 데까지 중에서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첫 번째는 이제 버리지 못하고 모든 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다. 저는 사실 이제 의사로서는 뭐 제가 아주 훌륭한 의사라고 제가 얘기를 할 자신은 없지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제가 이제 의사로서 천안병원에 있는 교수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김윤숙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진료에 힘쓰자. 그러니까 천안병원이 좋은 병원이 되도록 애쓰자. 밖에 일보다는 이제 병원 일을 열심히 하자. 이제 그게 저의 원띵이었고요. 그건 지금도 이제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이제 계속 진료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원띵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이 되고 주변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나니까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싶고 일어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또 요즘에는 뜬금없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미분적분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수학 문제도 한번 다시 풀어보고 싶고, 그래서 책을 사서 이제 책상에 이렇게 쌓아놨는데, 어느 날은 이러만 하고, 어느 날은 영어 공부하고, 어느 날은 수학 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단 제일 필요한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정해서 한번 다시 공부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성을 위해서 살아라.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있는 그 게임을 지우면,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된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간에 어디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보면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 그거를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게임을 지우고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그때 해보자. 그래서, 아, 지금 그런 생각으로 이제 게임을 이제 하나씩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제가 읽었던 것 중에서 요두 가지가 이제 제가, 좀 감명 뭐어잘 그러니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감상을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책을 고동진 씨인가 삼성전자 대표이사 하셨던 분이 쓴 책이 일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같이 읽었어요. 그 책하고 집에서는 그 책을 읽고 병원에서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읽었는데, 뭐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이 있었는데, 첫째는 고동진 씨는 어떤 분이냐면, 성균관대 공대를 나와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그 스카이 스펙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에 처음에 입사를 해서 군대도 안 가고 입사를 해갖고 38년 동안 삼성에 근무를 해서 결국은 대표이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사원, 그것도 스펙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평사원으로 시작해갖고, 그리고 입사했을 때 목표가 사장이 되는 게 목표였대요, 그분은. 결국 목표를 이룬 거죠. 이제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균관대 공대를 나와서 삼성에 들어가서 그 쟁쟁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목표로 했던 대표이사가 됐단 말이죠.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제 삼성에서 근무하면서 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쓴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우리 세대니까 저보다 2년 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니까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과연 지금 있는 우리 후배들 세대, 우리 제자들 세대한테 그 고동진 씨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해 라고 얘기하면, 과연 우리가 우리 후배들 제자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은 뭐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일만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거죠. 물론 후회는 없다고 하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애정을 갖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기한테 불만을 갖지도 않았다고 하고, 또 부인분도 굉장히 내조를 열심히 해주셨지만 불만하지 않고 가족도 굉장히 화목하게 지냈다고 하긴 하는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가족을 만난 거고, 대부분의 가족이 과연 가정에서 그런 분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몇 사람하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미팅할 때 티타임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노예예요, 젊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도 좋으니 그런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또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 결국은 이 책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소감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동조하는 거는, 뭐이 책이 그 근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하거든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책 읽기 전에 다른 책에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모래시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할때 모래시계 보면 이렇게 큰 모래에서 쭉 병목 구간을 지나면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이라는 것도 그 모래시계랑 같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많이 넣더라도 결국은 머리시계를 지나가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할때 여러 가지를 뭐다 하려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 책들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하긴 하는데 몇 가지는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또 원장님 말씀 좀 들어봐야죠. 아, 예. 오늘 저기 기획교수한테 좋은 책 선정해 주시고 설명 잘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직을 받고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나눠서 본 것도 왜 일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에서는 꼭이 바탕에 빙하를 그려놓고 그질 밑에는 뭐질 위에는 이윤이지만 그래도 쭉 밀어가면은 그 밑에는 목적이식이다. 왜 일하는지가 늘 명확해야 된다는 게이 책마다 각기 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늘 같다는 게 다시 한번 크게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좀 했던 거는 그 습관에 대해서 거기 했잖아요. 누구시 그 수영선수 거기도 집중 장애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습관을 스몰 습관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큰 거에 이루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한 66일이라고 이게 막 전에도 다른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죠. 66일 정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안 하면 불편하고 하더라도 그냥 우리 처음 자동차 배울 때막온 신경을 써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습관화되면은 이 효율성이 워낙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런 습관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코치 받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 하나의 틀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런 달인들한테 조언을 받는 과정에서 코칭 받고 공부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재밌었던 게큰 그림, 작은 그림. 참 표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작은 걸 하나씩 채워가는 게 전체적인 구도를 잡는데 좋다. 그래서 큰 그림을 잘 세운다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적이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마지막 우리 기료 교수처럼 나에게 원스윙은 뭐냐? 원스윙은 여러 가지. 근데 병원장으로서의 원스윙은 결국은 병원이 성공하는, 경영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뭐 경영 목표를 여러 가지 세웠지만, 처음에 뭐 다섯 개 있잖아요. 하나가 직원의 행복과 복지에 기여한다. 두 번째가 지역 주민들한테 양질의 직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사회의 의료와 시스템의 상향표를 리드하는 다둘기 병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업이 종사하는 분들의 보람과 흥을 느끼게 하는 근무 환경, 그 다음에 이제 교직원분들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을 꾸준히 개선한다는데 그 모두를 다 하려면은 경영이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게 방점은 성공적인 병원 경영이 저한테는 원스인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집약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잘 집중을 못했는데 이번에 책을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좀 결국은 그게 집중이 돼야 생산성이 이어지고, 생산성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게좀 많이 느꼈네요. 좋은 책, 일단은 제목도 심플했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그냥 하나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주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온 거를 잠깐 메모해 놨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장에. 모든 일을 다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단 하나만, 올바른 단 하나만 하려고 했으면, 이제껏 원하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 뭐 이런 마지막 글귀가 있어서 결국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여러 가지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뭐 여러 가지 보증 일을 해 나갈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제가 네. 아까 좀 메모까지 해놨었는데 거기서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메모하라고 되거든 메모 쓰라고 이게 이 워딩하고 메모가 참그제 눈에 확 띄었는데 혹시 메모하는 거에 대해서 기력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아 제가 왜냐면 어제 우연히 제가 지갑을 뒤지다가 한 10년, 9년 전에 했던 메모가 좀 봤어요. 봤더니 몇 개가 벌써 이루어졌더라고. 까먹었는데, 그냥 적어놓고 그냥 팍 넣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정리하다가, 어디 보자고 봤더니, 어? 전에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적었는데, 그게 뭐 신기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보면서 이 메모 얘기가 나와서, 물론 이게 많은 활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원숭이에 관련돼서 메모,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좀 나누고 싶네요. 우리 아마 다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메모를 어디에 놨나 까먹어서 그렇긴 한데요. 근데 원띵이 아니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병원에서 카이스트의 그 산업 디자인 하시는 배 이름을 있어요. 그 3D 하신 파스스쿨 분. 나오고 예 예. 그분이 했던 얘기 되게 감동 깊고 저도 이제 예전에 연구하고 할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분은 플랜팅 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너의 플랜팅. 생각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어느 날 그게 꽃 피어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연구 노트를 쓰는 것도 있지만, 연구 아이디어 노트나 이런 것들을 적어 놓고, 뭐 이렇게 안 되면, 요즘 좀 연구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본다든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김숙 선생님이 저번에 저희 저기 책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작가 만남 할 때, 윤숙이 누나, 김숙 선생님께서 그 감사 노트 쓴다고 했던 게 되게 예,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노트 책상에 놔두고 그꼭 이게 그런 메모가 원띵을 위한 메모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저도 이제 쓰고 이제 매일은 아닌데 윤승나처럼 매일 쓰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니까 그게 다시 리마인드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책상에 붙어 있는 글귀는 하기 불사즉망 사이불학 즉 태인가요? 그 생각 공부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망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더 도태된 이게 떨어진다는 그 성어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기들이 붙여놔준 행복한 우리 가족이랑 우리 태에게 아기 때 아빠처럼 되게 되고 싶다라고 지금 오락밖에 안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붙여놓은 글귀들이 있는데 그런 글귀는 원띵뿐만 아니라 내 마인드를 이렇게 해주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적어놓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당연히 메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메모를 이렇게 적지는 않고요. 따로 손으로 적지는 않고 요즘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 아이폰에 책 같은 걸 읽다가 그 예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은 기능이 있잖아요. 사진 찍으면 텍스트로 이렇게 할수 있어서 이게 메모장에다 이렇게 계속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읽거나 주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사실은 혼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책을 읽으면서 좋은 내용이 나오거나 하면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갖고 메모로 옮겨놓고 하면 보통 책한권 읽을 때마다 제 생각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메모가 이제 몇 장이 나오니까 그거를 나중에 몇 개월 지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쭉 다시 메모했던 거를 읽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읽으면서 하면 책의 내용도 기억이 나고 그때 생각했던 그런 내용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되면서 메모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책이나 그때 느꼈던 그런 그 생각, 뭐 감정 이런 것들도 다 잊혀지고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메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또 좋은 내용을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메모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뭐 방법이야 뭐 이제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지만 일기를 이제 짧게씩 일기. 쓰거든요. 그래서 이그어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즘에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은데 저는 원데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요. 그러니까 내가 뭐꼭좋꼭 좋았던데 뭐 맛있게 먹었던 거또 내가 꼭 기록해 놓고 싶은 거 사진을 찍으면 꼭 텍스트 입력하면은 같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조금씩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짧게라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목표는 1년에 논문 한 개만 쓰는 게 목표라서요. 이제 매년 내년에 쓸 논문의 주제를 정해놓고 이제 한자를 사실은 논문은 한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자를 보다가 아, 이 한자는 딱 논문을 써야 될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거 따로 준비해놨다가 메모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환자에 대한 것을 따로 준비를 따로 한 칸에다 연구 칸에 놨다가 그 다음에 꼭한 편씩은 논문을 꼭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사 노트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 노트를 매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우울하거나 사람이라 그런지 반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기분이 좋고 막 이렇게 행복할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다가 약간 우울하고 뭐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막 이렇게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노트를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감사원에 그러니까 원장님이 저 이렇게 들어오게 해주셔갖고 들어가 보면 이제 많은 직원들이 거기다가 본인이 오늘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뭐 저런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읽어보면 아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많이 감사를 하는구나. 정말 나도 이런 거에 감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렇게 읽는 편이고 저는 노트를 제가 쓰는 핸드폰이 갤럭시 노트라서 노트에다가 직접 하고 항상 거기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기려옥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아마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교수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잘 편집을 해서 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여러 가지 큰 도움을 받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특히 기려옥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달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